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길게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윗이 모든 주위의 원수를 무찌르게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게 7장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다윗이 그 왕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원수로부터 다 이김을 얻고 평안히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다윗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위를 갖고 오신다고 이미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행하실 일을 다윗 왕이 다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주께서 모든 원수들을 제외하고 그 땅에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제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평안히 그 예수님의 궁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러십니까? 주님 안에서 궁에서 편안히 살게 할 때에 이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만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 것이 그렇고 여호와는 저렇게 휘장에 사니 여호와를 위하여서 궁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어떻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단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뒤에 읽은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나단은
분명히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다윗이 그 앞에 나와서 정말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토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상의를 했을 때 나단은 왕의 마음에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 말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은사가 있어서 예언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 가서 책망도 하고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궁을 세우고자 할 때 그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뜻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도 주님께서 말하게 하지 않으면 입을 다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만 하는 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아주 무익한 말을 하기에 작정되어져 있는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예언을 하는데 중간에 딱 사람의 생각이 치고 들어가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아무리 예언을 하는 영이 임해서 주님의 말씀에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딴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믿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가장 확실한 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이 하나님이 준 건가 내가 가진 건가 또 놓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궁을 세우려고 성전을 세우려고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 것과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 받은 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딱 지금 나단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언약궤로 좌정하신 것,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것이냐라는 거죠. 에베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일으킨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앉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앉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어디 보좌에 앉은 느낌 하나도 안 드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보좌에 앉힘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아멘? 그 보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한 성령님이죠. 그래서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고 계신 건데 그 하늘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하늘, 그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하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자고. 아멘.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으시고 왜 그 하늘 보좌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였느냐라는 게 에베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찾으셔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6절과 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하늘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약궤가 다윗 성에 임하고 보잘것없는 장막 가운데 임하였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세대에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장막 가운데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자 안에 주님이 임하신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 세대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것을 나단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뜻대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중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의 질문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호와는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갖는 그 마음만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어떻게 하면 높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다 다윗 왕 안에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겨서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그 왕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역할,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왕궁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고 자기네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가 그 다윗의 때와 같이 왕성해지고 강건해져서 모든 나라들에게서부터 조공을 받고 모든 나라들 위에 좌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일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타고 오신 분이에요.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이루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그 어떤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곧 시작입니다. 끝났다는 이야기는 어떤 걸 말하고 있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이 끝이고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시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인 다윗이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심인데 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보이는 건물로 세우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지파를 모으고 모든 원수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왕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작점을 이루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신 거예요. 기초돌이 되신 겁니다. 기초돌로부터 성전이 세워지는 것.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그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우리 역대하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역대하 2장 5절과 6절 말씀, 솔로몬이 이제 말한 것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접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할 때도 그 성막은 하늘의 식양대로 짓게 하였어요. 모세가 그 하늘의 식양을 보았고 그 식양대로 지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늘의 식양대로 지은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게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면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과 골로새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시작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스라엘 집이 교회예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통치권자로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다윗이 짓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이 짓는 방법을 8절과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그가 그의 손으로 짓느냐. 내가 너를 목장과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양머리를 이끌 수 있는 목자 주권자로 삼고 아멘. 그래서 무엇이 되겠어요? 머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이 통치를 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원수를 다 그 앞에서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그의 이름을 높여서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둘러서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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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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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는데 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다 제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을 때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며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제어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낸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통치권,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고 그 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솔로몬은 그러면 누구를 의미합니까?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뜻이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샬렘, 솔로몬, 살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지어진 그 솔로몬.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솔로몬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다윗왕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원수를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세워놓은 예수님이지만 솔로몬 왕은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은 다윗이 다 해놓은 것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걸 다 준비해놓은 거 가지고 솔로몬은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말씀처럼 여호와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건물에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앞에 경배하고자 할 뿐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통째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그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그의 통치권 안에 노인자가 되어졌지만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그를 모실 수 있는 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늘과 땅 모든 곳에 편만하신 이스라엘 집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시지만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솔로몬 왕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 그 이름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집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로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리라. 우리 안에서 이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가 거할 집을 짓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내 안에 있는 솔로몬 왕,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했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전에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그것을 택하여서 그를 심고 누구를? 다윗을 그 왕자로 그 위에다가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 자,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로 삼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심어요? 예수님을 심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디에? 바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있는 거하는 그 심령에 그 한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그것이 어디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박으셨죠. 아멘.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 심령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박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심령에 이렇게 박고 그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다윗의 왕위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강건하게끔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사에게 명령하여서 사사가 가가지고 한 번씩 말하면 사사가 있을 때는 이겼다가 사사가 없으면 졌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바깥에서 성령의 임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완전히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십자가가 박힌 우리 심령 안에 내재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견고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 위는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그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가 거하실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십자가가 심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믿음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여서 그 길을 통해서 늘 주의 말씀이 공급받고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시는 생명수가 그 길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모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것처럼 내 심령에 주님의 생명수의 보좌가 있고 그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말씀만이 전파되어져서 나아가지는 것. 그럴 때 그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대로 다 귀신들을 제어하고 가는 것마다 이기고 가는 것마다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마다 모두가 여러분한테 엎드리고 굴복합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그들이 다 내 앞에 그냥 네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만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나의 왕으로만 자정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와서 굴복하고 화친하자고 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게 찾아오게끔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거는 무엇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나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하게 하시면 다 와서 굴복하고 화친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기가 짱해진다고 내가 이야 잘났다 하면 안 됩니다. 집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이러와 같은 왕권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줬다고 솔로몬에게 풍요하게 했다고 자기가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나서 잘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다시는 왕이 된 것, 그가 잘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솔로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거하실 집을 짓겠느냐. 그분은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의 통치권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은 그의 집을 짓는데 그의 성전, 그가 거하실 성전 그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144 스타디언. 근데 그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성전인 우리가 14만 4천인이 세워지는 것. 어디에? 온 땅에. 주께서 그 모든 일을 세우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제어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제거하시고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수를 제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지게끔 하는 거 누가 준비한 거? 예수님이 준비한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졌다면 다윗이 이와 같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솔로몬이 그 아비가 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늘 그 주신 풍요로움을 누려야 돼요. 생명으로 사망을 이긴 풍요를 누리셔야 합니다. 모든 자들이 와서 내 앞에 굴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안에 십자가 굳건히 박혀지고 그리고 보좌가 내 안에 세워져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지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제 세워지는 거가 남았죠. 다 된 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지게 하는데 누가 그걸 세워지게 하느냐? 히브리서 3장 우리 4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집을 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시기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주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런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의 통치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것을 그가 잘 충실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종으로서. 이스라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집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편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 집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낼 위해서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에게서부터 다윗의 씨에서부터 이제 집을 짓는 자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자 맞죠? 그러면 그 성전은 우리에게서부터 지어지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솔로몬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의 씨로서 그의 집을 건축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집을 짓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솔로몬이 그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돼요? 번성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그 왕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왕권이 우리를 통해서 견고하게끔 되어지도록 성령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씨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때 견고한 왕권으로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왕권이 더 나아가서 열방으로 나아가서 모든 자들 가운데서 세워지게끔 하는 그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솔로몬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 그에게부터 나온 그 씨, 솔로몬 왕, 그 성령이 아니군. 우리는 자녀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자손이 되어졌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그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지배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뭘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 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집을 짓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져서 그가 그 성전을 잘 짓고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도록 하는 일을 이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로서 징계하여서라도 그가 돌이키게끔 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주어졌다면, 아, 내가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돌이켜서 더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거룩하게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도록 육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님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한 말, 내 은총을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을 거라고 한 이 말을 가지고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전히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루실 그분을 내가 믿고 내가 조금 넘어졌다 그래도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반드시 세우셔서 나아가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정욕과 탐욕, 세상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러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울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심고 거기에 세운 것에 내 믿음도 심고 그 안에 나도 거하고 십자가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이 주신 그 왕권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만사 형통 아멘. 또 주님의 영광의 왕권을 내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서 강성한 나라가 되어지고 풍요한 나라가 되어지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가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솔로몬 왕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시는 성전을 짓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저 그냥 거하면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역할이 다 다르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분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힘을 입고 이제 성전을 지어나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이 그 모든 일 이루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그 왕궁에 거하면서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였으나 주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일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 집을 짓는 것인지를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왕권을 세운 것처럼 다윗을 예루살렘에 심고 그곳에서 그가 왕권을 확보하도록 강건하도록 모든 원수를 다 제어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원수를 다 제거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낳은 그 씨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나라를 강건하게 하신다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아들이 된 자로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자 하심을 오늘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을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 거룩한 집으로 짓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그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루시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왕권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왕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원수를 다 제거하고 다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혹여라도 또 더럽히거나 아버지와 또 주님 안에서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 생명 많이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세워져서 그 보좌로부터 늘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 심령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요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말만 흘러 넘쳐나가는 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주님 안에서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어장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